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점심시간에 식사 후에 잠시 짬을 내서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지방은 아침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대구는 원래 비가 적게 오는 지방이지만 오늘은 좀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을 끝내고 가을을 접어들어가는 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초음파 정리는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131번째 시간, 예, 71세 여성에서 간장의 S5, S6의 낭종이 보이고 또 췌장 실질이 지방 침윤으로 인해서 고액화로 보이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시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제40기가 2019년 10월 3일에서 10월 17일 날 진행됩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6분의 수익률 상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간 8차례 워크숍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을 자세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3일부터 시작해서 10월 5일, 10월 8일, 10월 9일, 10일, 12, 15, 17 예, 진행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공휴일이 있어가지고 좀 더 참가하는 선생님께 많은 시간을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이고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10-4531-2089 ilbongkm@hotmail.net로 연락하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초사 신장초음파 아카데미가 제10기 9기는 마감이 됐고 10기 이효철 원장님이 진행합니다. 2019년 9월 18일, 9월 20일, 9월 22일 세 차례 걸쳐서 진행합니다. 정원 5명인데 이규철 허정근 선생님이 친절하고 자세한 교육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 교육 자료를 선물로 드립니다. 강의 장소는 서울역 인근 오피스텔입니다. 김일봉내과 010-4531-2089 053-743-2089 ilbongkm@hotmail.net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연락을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71세 여자분입니다. 건강검진을 위해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간장 S5 부분 안테리 인피리얼 세그멘트의 후방음영을 동반하는 후방음향 증가를 동반하는 1.9 곱하기 1.3cm 크기의 무에코 낭종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 간장 S6 포스트 임피리얼에도 후방음향 증강을 동반하는 2 곱하기 2cm 크기의 무에코 낭종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췌장 실질도 지방 침윤에 의해서 고에코상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부 종단 스캔이죠. 좌측 간역 외측 구역입니다. 아도메 아울타 심장 여기 수도막의 엔트로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 IVC 리가멘텀 베노슴 IVC를 감싸고 있는 S1 여기도 S1입니다. 이렇게 S1 레프트 헤파틱 베인의 브랜치입니다. S1, S2, S3가 됩니다. 다음에는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간에 이렇게 마진이 보이고 여기 횡경막입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은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이고 리가멘텀 베노스 여기 포탈 베인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2번이고 이쪽이 3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라이스 오브 코사 스캔입니다. 레프트 포탈 베인 호라이전탈 리가멘텀
베노스 횡계음막 IVC, IVC를 감싸고 있는 요 구조물이 S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브를 채워서 S4를 봅니다. DB가 되고 레프트 포타민 호라이젠탈 움비리칼 포션, 여기 레프트 로브의 미디알 세그멘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양 포탈빈의 장축을 봅니다. 레프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GB가 됩니다. 레프트 포탈, 라이트 포탈빈. 여기 안테리 임피리얼 포스테리얼입니다. 이 포탈빈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우리가 리버의 매시브 타입의 HCC나 디퓨스 타입의 HCC는 뚜렷한 종괴를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리버 시로시스나 패티 리버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매시브 타입이나 디퓨스 타입의 HCC는 포탈베인을 잘 침륜하기 때문에 포탈베인의 추모 스롬보스를 발현해서 거꾸로 이 HCC를 진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이제 HCC, 저 헤파틱 시스템입니다. 경계가 맹료한 시스템, 크기가 1.9, 1.3cm 크기, 후방 음량을 증강을 동반하고, 이쪽이 집이니까, 여기 안테림피를 포탈베인입니다. 5번 세그멘트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헤파틱 베인이죠. 여기 미드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미드는 레프트 로브 라이트를 나누고, 라이트 헤파틱, 라이트 로브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을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안테리 임피리얼 5번 세그멘트, 이번은 8번 세그멘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여기 안테리얼 프루블 루페가 여기 집이고 여기 안테리 임피리얼 5번 세그멘트의 헤파틱 시스트 이렇게 후방 음영이 보이고 여기 라테랄 세도도 관찰이 됩니다. 다음에는 여기 라이트 리브 집이를 관찰했죠. 집이를 집이고 여기 포탈 베인이죠. 집이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임피리얼 베나 카바죠. 포스터 임피리얼 포스터 슈페리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라이트 키드니고 라이트 리브의 포스터 영역인데 이쪽은 포스터 임피리얼 포스터 슈페리얼입니다. 여기에 포스터 임피리얼 영역에 헤파틱 시스트가 관찰이 됩니다. 헤파틱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이고 판크레아스 관찰입니다. 판크레아스는 에이지가 오래된 나이가 가령이 된 나이가 오래된 많아지면 이 판크레아스의 에시나가 아트로피되고 에시나 주위에 팻이 인필트레이션 되가 췌장 실질이 고액으로 보입니다. 여기 SMV 스프레닉 베인, 여기 게스트로도네아트리 CBD,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 넥, 운신의 바디테일입니다. 췌장 실질의 지방 침륜에 이어서 고에코 상으로 보입니다. 자, 오글라이스캔, SMV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테일을 보기 위해서 오글라이스캔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심화부 종단 스캔으로서 판크레아스의 단축상을 봅니다. 앞도면 아울터 SMA,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바디. 다음 영상은 이렇게 SMV, 판크레아스 넥 운시네이터. 여기 포탈 베인이고 여기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퍼가 됩니다. 다음에 여기 판크레아스 레프트 키드니의 다 장축상이고 레프트 키드니 단축상 스프린입니다. 스프린의 장경입니다. 본 정례는 헤파틱 시스트가 보이고 판크레아스의 팬 인필트레이션, 여기 판크레아스의 리버의 포스테리얼 임피리얼 6번의 헤파틱 시스트, 요거 5번의 헤파틱 시스트 보이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임상에서 뭐 굉장히 흔해 보이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든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 DV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원장 핸즈온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수 DVD입니다. 이 DVD는 스캔법 DVD입니다. 예,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력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CD로 꼽아드렸는데 DVD 꼽는데 요즘은 이제 USB 담아가 케이스로 이어서 선생님께 보내드립니다. 예,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별점 네트로 연락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